오늘 공연 뭐 너무너무 좋았고요. 특히 이곳 공간이 또 작지만 또 관객과 이렇게 가깝게 또 소통할 수 있고 또 저희 음악을 또 이렇게 즐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도 아주 즐겁게 연주를 했고요. 그리고 특히 오늘은 저희 1집 앨범 녹음을 이곳에서 마치고 또 이 라이브 실황도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특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클럽이나 한국에 있는 많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가 장소도 장소지만 정말 사운드가 너무 좋았어요. 정말 좋은 이 좋은 뮤지션들일수록 이렇게 좋은 장비들과 조건을 갖춘 연주 공간을 찾거든요. 여기에서 많은 쇼케이스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작품들을 많이 여기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저 이렇게 트리오를 지금 연주한지는 한 이제 1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만나서 그냥 서로 이제 각자 좀 흥모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어떤 같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어왔던 그런 음악들이 같고 또 그런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이 또 같고 그 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들었던 음악이나 이런 게 너무 같아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블루스를 셋 다 너무 좋아하고 그 블루스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재즈 오르간 트리오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밴드 편성이에요. 오르간과 하모니 오르간과 기타, 드럼의 트리오 사운드 그리고 그 기반의 블루스 이 음악이 저는 음악 처음 시작한 어릴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이었는데 계속 이 밴드와 같이 멋있는 음악, 좋은 음악, 감동이 있는 음악을 연주를 계속 하고 싶고요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저희 공연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즐겨주시면 저희 트리오웍스 계속 활동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